주일 예배마다 저희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농담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빠지지 않는 예화가 두 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 집에 키우는 아이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 두 가지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 그거 말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서점에 가면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곳에 딱 들어가면 잠깐 나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제가 목회자로서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제한테 있었던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 세운 궁여지책이 뭐냐면 책을 주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읽는 것은 아니고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서 제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래서 항상 자극을 받아요. 아, 읽을 책이 내 옆에 있구나. 당장 그것을 뽑아서 읽지는 못하지만 계속 자극을 저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에게 계속 자극을 줍니다. 또 언젠가는 읽을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 쉴 때 전체는 아니어도 조금씩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항상 그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인지 아세요? 자기 개발 분야입니다. 한국 사람들마다 자기를 개발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 내면에 있는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자기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고전처럼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에 출간되었던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 책보다 어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굉장히 자기 개발 분야에 약간 고전처럼 여기는 책이에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책이 전문가가 뽑은 무려 90년대 책 100권에 선정된 책입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이 책이 상위권에 검색이 되거든요. 책을 읽어보시면 물론 참 신앙과는 약간 대치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이 책 가운데 한 대목만큼은 크리스천에게도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개의 경우 어제의 인간으로 남아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성과 같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고 한다.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이 단절을 넘어설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 단절은 뿌리 깊은 정지하고 싶은 관성을 극복함을 의미한다. 좀 어려운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다 뭔가 변화 앞에서 안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에 대한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면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삶에 대한 안정을 일단 확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안정을 깨는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가 나에게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그 변화에 대해서 멈추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내면의 관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관성은 그런 내면의 관성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책에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받아들여야지 우리에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선별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인간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수용을 하는 반응이든 거부하는 반응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변화 앞에서는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삶에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면 대체로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내게 익숙한 것, 두 번째는 내게 생소한 것. 변화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원래 익숙했던 것이 있고 그 변화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생소한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거죠. 삶의 변화를 마주하기 전에 내가 익숙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변화 때문에 나에게 생소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가치 판단을 해요.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갈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보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사고와 가치관과 삶의 모든 양식에 다가오는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막상 현실을 보면 안정감과 뭔가 안주함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변화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교회 왔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리더십 콜링. 나는 그저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군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 같이 리더십을 해보지 않을래? 정말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의 이름은 목사님. 내 삶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고 계획되지도 않았던 MC를 나는 하고 있고 다락방장을 하고 있고 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와, 이게 내 이야기일 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변화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에 대한 뭐 메시지, 의미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란 피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변화에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인생의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 과거에는 왕족으로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 순간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궤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앞선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고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은 우리 그 땅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자, 그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두 명을 제외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우리들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요. 그냥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냥 단편적인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보고 때문에 어떤 변화를 그들이 경험했냐면 나의 지금 현실과 상황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 보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광야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내 처지 정말 슬프구나.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왔니? 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향해 불평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변화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 마음 한가운데 그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여정은 한마디로 변화의 연속이에요. 자, 공동체적으로도 변화였고 한 개인으로도 변화였어요. 일생의 순간 가운데 누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던 거죠. 신분의 변화도 있었고 이집트라는 공간에서 알 수 없었던 미지의 광야라는 공간의 변화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신분의 변화도 있었고 상황의 변화도 있었고 공간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변화 속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변화 앞에서 그 모든 이유와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3절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그들이 불평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셨는가를 그들이 모르지 않았고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하시는가?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한 물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셨나고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출발하기 이전부터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들을 구출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싶으셨던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변화되는 모습은 그 변화의 이유와 목적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향한 삶의 변화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던 그 삶의 변화의 이유와 목적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향하는 모든 여정들이 다 변화의 연속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가나안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생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그 상황이 주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그 변화의 이유와 목적보다 결코 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는지 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변화의 이유와 목적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변치 않고 존재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예측하는 경험보다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들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없는 변화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나름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변화들이 우리의 생각과 범주를 뛰어넘기 때문에 막상 그 변화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면 그 방향의 한가운데 분명히 실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회에도 엄청난 변화이고 개인에게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멈춰버리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했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강제로 적응당해야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대면 사역이 증가하면서 제 느낌은요, 유튜브에 교회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온누리교회 유튜브 캠퍼스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람을 만나서 양육을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송출을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변화들의 모습들, 현상들에만 목이 메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나는 원래 이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변화를 마주해야 되는 걸까? 왜 내가 이 변화에 있어야 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만 제 마음이 쏠려 있다면 저는 벌써 영적으로 고갈되었고 탈진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변화 속에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수많은 변화들 앞에 그 변화가 주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기보다 그 변화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살아갈 보다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많아요. 이 말은 어떤 장밋빛 얘기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앞에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의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때마다 그 변화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좌절하시고 낙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유들을 찾아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저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을 때마다 이 4절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4절 읽어보시면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오케이 인정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리 가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곳, 그들이 시선을 돌린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어디인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몸에 익숙했던 곳이죠. 비록 내가 노예이긴 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내 몸에 익숙하고 친숙하고 내 기억에 친숙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집트는 그런 곳이긴 했지만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었어요. 나와야 할 곳이었어요.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은요, 하나님께는 생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익숙한 것은 내게 생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떠나야 할 곳이에요. 거리를 둬야 할 곳이에요. 생소하게 만들어야 될 곳이에요. 낯설게 만들어야 될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는 익숙한 곳이지만 그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에요. 하지만 가까워져야 될 곳입니다. 자신들에게 생소하다라고 해서 거리를 둬야 될 곳이 아니라 내게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그곳에 익숙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냐? 늘 내게 익숙했던 그곳이 마음에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이 사절 읽어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왜 그들이 머릿속에 이집트를 떠올렸을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반사적으로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내 몸에 익숙했고 내 경험에 친숙했던 곳이니까. 열 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딱 하자마자 그들이 감각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집트를 마음에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이 가까워져야 했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익숙해져야 될 곳이 하나님인데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경험에 다시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면 내게 익숙했던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 예배 스텝팀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이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늘로써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여러분 예배당 예배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약 두 달간의 예배당 예배가 멈추어진 다음에 그 첫 주일 이 공간에서 재개되었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처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 중에 누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나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마저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로부터 철저히 나를 분리시키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져야 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익숙해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께 익숙해져야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집트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출애굽 이전의 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시간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생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딱 두 명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받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의 시선에 들어왔을까? 낯설게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낯설게 했어요. 왜 그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집트의 시절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 시간은 익숙한 곳이고 이집트는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익숙해지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의 상황 앞에서 본능적으로 안정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 때문에 낯선 것이 내게 주어지면 우린 반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여러분, 순이 한 텀이 바뀌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바로 직전 순 좋았으면 떠올리지 않으세요? 와, 그때 순 너무 좋았는데 이번 순 왜 이러냐고. 아, 한 텀 쉬었다가 예배만 드리다가 다음 텀에 순 바뀌면 나와야지. 아, 우리 다락방 순장들은 왜 이러냐고.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아, 우리 이 MC단은 왜 이러지? 지난 텀 MC단은 이러지 않았는데. 내게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낯선 것들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하나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게 익숙한 것으로 나를 무장해서 그 변화된 상황을 뚫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익숙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무기삼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시선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토록 내게 낯설고 생소했던 그 하나님을 익숙하게 만들면 그것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의 상황 참 적응에 나아가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적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주께로 가까이 주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마셔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낯선 것들이 내게 다가오니까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분명히 그걸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